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진짜 저는 소연 언니가 저한테 이런 적 있어요. 작곡을 해보고 싶다고 저한테. 그래서 저는 너무 추천한다고. 근데 이 곡을 들려주자마자 체온? 와, 네, 언니가 이렇게 빠르게 늘었을지도 몰랐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정말 천재가 되지 않을까. 아, 천재인 것 같아요. 야, 이미 천재이고 앞으로도 더욱더. 네, 그리고 언니가 다른 곡들도 좀 많이 써놨어요. 지금 작업 중이시군요. 네, 그 곡들도 정말 좋아서, 네, 앞으로 기대가 되는 언니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소연 씨. 너무나 기대됩니다. 우리 소연 씨는 솔빈 씨 노래 이번 거. 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 노래를 그 편곡이 된 버전을 듣고 나서 굉장히 솔빈이스러운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솔빈이가 되게 밝고 성격도 뭐 쾌활하고 명랑하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음악 장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디풍의 굉장히 딥한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곡 말고도 몇개 써놓은 곡들을 들어보면 되게 다크한 곡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굉장히 듣기 좋은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솔빈이의 그 음악 장르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훈훈하네요, 훈훈해요. 네.